이번에 감염된 사람 가운데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코로나에 걸렸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. 그 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사람한테 옮길 수 있다는 건데, 실제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사람의 어머니 또 외할머니가 감염된 사례가 나왔습니다. 이 소식은 민경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. 서울 구로구에 사는 84살 여성 A씨는 30대 외손자가 지난 2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. 어버이날 하루 전 함께 식사한 외손자의 확진 소식에 A씨는 딸 부부와 함께 검사를 받았습니다. 딸과 사위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A씨는 감염된 걸로 나타났습니다. 고령이신데 비해서 좀 건강 괜찮으신 걸로 전 증상이나 이런 게 있으셔가지고 검사를 받으신 게 아니라 기회가 있으셔서.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북구 거주 50대 여성도 이태원 클럽을 찾았다 감염된 27살 아들에게서 옮은 걸로 추정됩니다. 보건당국은 20, 30대 젊은 연령층의 치명률이 낮아도 고령자가 감염되면 위험해질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해왔는데, 다양한 연령대에서 가족 간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백화점 직원들도 이태원 클럽을 찾았다가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지난 8일 청주 현대백화점 화장품 매장 직원에 이어 어제 경기도 부천 현대백화점 내 식당 직원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두 사람 모두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. SBS 민경호입니다.